안녕하세요. 오늘 제 난주 여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훈이에요. 노을이에요. 오늘 난주 여행 59차 난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난주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손녀들, 손자, 손녀예요. 네. 여기 오늘 제가 조금 너무 이제 좀 바쁘다 보니까 제가 방송 시간을 놓쳐 가지고 항상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전시 쪽에 전시장에 갈 걸 꾸미 가지고 지금 요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치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여기 가져가 가지고 바로 물만 채우면 아마 될 것 같아요. 물만 채우면 될 것 같고 한 개 한 개 지금 세팅을 해 가지고 전시장에 뉴코아 아울렛 전시장에 가면은 될 수 있게끔 여기에 가서 보시면은 나중에 보실 거예요. 아무튼 또 저희들도 최대한 준비한다고 했는데 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뭐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누구 보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저희들이 부양은 가장되게 하는 거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바로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시회 가기 전에 제가 잠깐 한 개 한 개 이래가 소개시켜 드리가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기 많이 나지? 응? 이거 봐봐. 그 꿀이야. 꿀 먹어봐. 꿀 먹어봐. 아유, 맛있어. 맛있지? 우리 손녀는 이 꿀 따먹는 재미로, 그게 꿀이 어디에 나오는 거, 그것까지도 다 아는 거예요. 해가지고, 거기도 꿀 있어? 거기도 꿀 있어. 정확하게 꿀을 나는 데를 아는 거예요. 맛있어? 전시에 이제 요 갈 품목들을 한 개 먼저 지금 제가 영상을 담아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80%가 트리아네가 딱 피는 중에 트리아네 무리아네입니다. 무리아네 드리고 거의 지금 트리아네 이제 저희 우리 국내에서는 연예인들 피뜨는 거 거의 다 생소한 것들을 이제 요렇게 이제 피는 아이들이 이 콩칼라가 이렇게 큰 대주가 돼 가지고 아주 예쁘게 이것도 콩칼라 콩칼라가 우리 저희들 콩칼라 오리온하고 있는 아이들이 대주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아요. 멋있죠. 요것도 그렇고 저 안에 저기도 우크라이나가 아주 탐스럽게 피어가 있습니다. 피어가지고 있고 인터미디어 알바야. 알바가 우리 이제 하나 선별돼 가지고 했던 빚든 아이들이 두 대만이야. 요 지금도 이제 저희들이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피고 지고 합니다. 하고 어제 제가 방송했던 것 중에서는 어제 노빌리오들을 많이 방송을 했었고 노빌리오들을 방송했었고 아직까지 노빌리오가 조금 피는 시기가 조금 일러 가지고 조금 그랬습니다. 이거는 상기네 토르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부양에서 이제 크딜칼라 요걸 수입해 가지고 팔았는데 잎이 아주 진한 색으로 나오네요. 대리안입니다. 데리라벨로요. 멋있죠? 여기에도 저도 이게 언제 수집을 했는가 모르겠지만은 요래가지고 요 아들이 이렇게 꽃은 굉장히 향기롭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한 3년 동안 꽃이 안 피었다가 올해 대량으로 막 꽃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달 전시회 때 피했던 겁니다. 이거 나피스 루즈 2번 12월 달 전시회 때 피었는데 지금까지도 꽃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서서히 이제 요 아이들은 막을 내리고 있는 중이고, 난초 여행 오늘은 저희들이 물 주지 않고 다시 신하던 꽃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물을 좀 대체적으로 안 주고 앞으로 한 2주 정도 물을 안 주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신하던 꽃대가 없으면은 물을 조금 주시고, 신하던 꽃대가 움직이면은 조금 물을 가급적이면 조금 적게 줘가지고 조금씩 줄여가지고 발버가 약간 쪼그려져도 괜찮습니다. 발버가 탱탱하면은 결국 난초들은 뭐 후손 번식이라든가 신화를 잘안 내니까 조금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발버를 약간 자기들의 에너지를 많이 이제 소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부양의 창고로는 부양에는 이번 주도 물은 안 주고 지나가겠습니다. 안 주고 지나가고 열심히 또 이래가지고 요도 드리안의 콩칼라인데 앞에 오리온하고는 조금 다른 종이에요. 다른 종이라 가지고 꽃이 이제 지금 피는 중이에요. 피는 중이고 셀룰레어 이게 브라질 개체예요. 이거는 브라질 개체라 가지고 요거 화형도 안에 물방울처럼 진짜 멋있게 피던 아이예요. 이제 지금 걔도 이제 천천히 이제 서막을 내리는 가는 중이고 쿼드리칼라 예쁘죠? 아무튼 뭐 창원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이제 축제를 하는데 전시회를 하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조금 시기를 우리 구정이 끼어가지고 원래는 1월 달에 해야 되는데 이 꽃이 조금 아쉬운 대로 안 있습니까? 이게 꽃이 이색 변화가 꽃이 핀재가 조금 오래돼 가지고 변화가 왔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점 나중에 가셔 가지고 꽃이 조금 상한 꽃이 있더라도 조금 그걸 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요것도 참 진짜 이래가지고 삼박한 아이스메 드리안이에요. 요것도 드리안의 콩가루 드리안에 이래가지고 이거는 알베시엔스에요. 꽃 왕꽃입니다. 제 손바닥을 옆에 갖다 대 보겠습니다. 손바닥보다 제 손바닥보다 더큰 거예요. 요 아이들은 퍼시발레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 제가 이제 여기 자랑하고 싶은 거는 눈디 한번 봐보세요. 눈디 멋있죠? 이게 다복하게 이렇게 하니까 정말 손바닥 위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진짜 정말 멋있습니다. 눈디 그죠? 이거 나중에 전시회 왔을 때 보면 탐복을 할 거예요. 요것도 제가 참 조금 정성들이 가지고 길른 건데, 정성들이고 그런데, 어제는 지난해처럼 그렇게 꽃이 왕성하게 많이 피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 요거는 알베센스예요. 눈디 알베센스. 알바. 약간 밑에 잎에 색이 들어가 있어서 알베센스고요. 요것도 좀 귀한 개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세미알바예요. 그죠? 세미알바, 이것도 큰 대주예요. 이것도 저하고 같이 오랜 시간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게 눈디 콩칼라예요. 전혀 색이 없는 콩칼라예요. 볼만하죠. 아마 내년에는 더 꽃이 화려하게 될 거예요. 이게는 무조건 이게 곱하기 2를 해가지고 번식을 하는 아이라 가지고 내년에는 완전하게 했습니까? 한 작품이 될 거예요.
여기도 무리하네. 여기 들이 안에 상기네 털어. 이 시나바리나 꽃이 이래가지고 올해도 막 완전히 줄기차게 확 피었습니다. 시나바리나. 여기 기후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 조금 여기 피었다가도 빨리 안습니까 이러는데 요 들이 안에 정말 지금도 안 핀 개체가 이 앞에 저기 안 핀 개체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아직도 덜 피었습니다. 아홉 개가 덜 피죠. 아홉 송이가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송이니 열 송이가 아직도 덜 피었습니다. 아, 여기 오니까 향 좋네. 아, 이게 참 조금 아쉽습니다. 이것도 정말 꽃이 좋았는데, 그죠? 아, 요번에 저희 그 요번에 이번 토요일 날 그 방송을 된다면 판매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시회 일정도 그렇고 바빠가지고 아마 2월 말경에 그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영상을 보고 한 개 한 개 이래가 가격을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매겨가지고 꽂아 놔야 돼. 1번, 2번, 3번 10개씩 한 품종에 10개나 20개씩 있습니까? 그 1번, 2번, 3번 이래가지고 번호를 이래 매겨놨겠습니다. 매겨놔면은 그걸 이제 아마 거리 하시면 될 거예요. 요 들이 안에입니다. 멋지죠? 얘도 그들이 갈라요. 예. 얘도 처음에 세쪽 가지고 시작했는데 많이 뿌렸죠 벌써? 그죠? 많이 뿌고 이제 볼만합니다. 볼만하고 여기에는 조코엔시스 한번 봐보세요. 멋있죠? 맥심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이래가 건재하게 이렇게 피어가 있습니다. 건재하게 피어가 있고 자랑스럽게 피어가 있습니다. 하고 저희 이쪽으로 이제 이래가지고 요 이제 전시회 창원 전시회 가고 출품하는 품종들이야. 다 지금 여기에 있던 거는 다 분갈이 다 하고 다 꽃단장 다 했던 아이들이야. 해가지고 요 가서 많이 오셔가지고 잠깐 구경, 흔치 않는 구경이기 때문에 많이 잘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아마 좋을 거예요. 닝고스텔 알바에 손백시어를 깨끗하게 놓았죠, 그죠? 요 앞에는 센트라데니움, 그죠? 이게 길게 자라놓은 거, 저것들이 고아부터 가지고 나오고. 저희들은 이것도 나오면 고아가 나오면 아래로 막 그냥 꺾어 가지고 휘어 붙여 가지고 저것들이 이제 피는 대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이것도 지난해에 약 한 30cm 되는 거 심었는데 이 정도로 컸습니다. 베고니아 우리 여기 야생수국이 야생수국이 꽃이 많이 피었네요. 지금 한참 피고 있는 중이고 그냥 밑에 이래 가지고 화려한 꽃들 속에서는 맞지 못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피고 있습니다. 피고 있어 가지고 참 무심합니다 제가. 야, 여기 꽃 붙은 거 봐보세요. 미야케입니다. 미야케 꽃 붙은 거 봐보세요. 이 아들도 다 꽃 피면은 다 괜찮아. 볼만 할 거예요. 그죠? 저희 여기에 야생수국들이 많습니다. 뭉탱이로 됐던 아이들. 뭉탱이로 됐던. 여기 우리,
뭐 그래 하나도 요쪽에 지금 뭐 붙어 가지고 우리 자생기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기를 거예요. 야, 이놈 요 꽃 한번 봐보세요. 정열적입니다. 완전히 붉은색. 야, 멋있습니다. 브라토니 아니십니까? 꽃 한번 봐보세요. 실레리아나가 꽃들이 여기에 완전히 군집이 돼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피고 그 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대단히로 많이 심어 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꽃이 확 쏟아져 올라옵니다. 아, 여기 센트라데니아 많이 폈네. 여기 저번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저기들이 그 호접란, 뭐 저는 이름을 잘 모르는데 우리 해그리님은 이 호접란을 이거 보니까 이름을 바로바로 아시던데, 저희들은 이게 옛날에 사천 매장에 있을 때 거기에 이웃집에 재고 나면은 갖다 버리는 거를 제가 주스다가 이렇게 예쁘게 연출을 시켜봤습니다. 뭐 그냥 이게 우리 부양에는 이렇게 뭐 또 해주도 있습니까? 뭐 예, 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묵은 둥이 벌브 필름이에요. 아, 여기도 덴드레빔이 이렇게 이제 산뜻하게 피어주네. 여기 위에 거는 또 색깔이 다르게 보일 거고. 여기도 지금 호접란이 한참 아니십니까? 아마 이제 지금 꽃대를 맺어 올리고 있습니다. 저 위에다 한번 보세요. 꽃대 맺어 올리는 거. 예, 저희 요 이제 부양에서 보통 보면은 요는 아이들은 다 이래가지고 그쪽에 재고 났던 거 이제 그거 한 개 한 개 저희들이 이제 수집해, 그 주스 와가지고 깨끗하게 세척해가지고 그렇게 심어가지고 있는데, 얘들도 자기들이 길러준 이제 그 정성을 나눠봅니다. 파피오 말리포야. 지금 아직까지 얼마나 더 클지 모르겠는데, 아래 여기서 왔던 거야. 저희들은 요 안에 보면은 파피오들을 그냥 좀 많이 노지에 많이 심어놨습니다. 이 페라갈미 피디움 요들이 지금 꽃대를 올리는 아이들도 있고, 여기 기후가 뭐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랬는가. 아무튼 이 한 해들은 가지고 한 해는 고생을 하더라고. 고생을 해가지고 요번에 저희들이 베라금이 피디움 그 코바치가 아마 들어올 거예요. 코바치가 들어오면은 그때 잘 한번 봐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이 창원 전시회 출품 예정적인 그런 꽃들만 제가 담아봤는데, 아무쪼록 많이 오셔서 좋은 꽃 예쁘게 많이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토요일 날 또 제가 가서 창원 전시장에 가서 영상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거의 오전에만 그게 창원 전시장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게 전시장은 아마 그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 12시까지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있고, 아마 그 이후로는 이 농장으로 저는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무쪼록 그 전시에 오셔서 많은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